2021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가 찾아옵니다. 오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불금 낙동강변 황산공원 내 특설 무대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 힙합 축제. 3일 내내 DJ EDM 파티와 각 장르의 댄스 대회가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27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되는 전야제 축하 공연과 29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펼쳐지는 대회의 결승전은 절대로 놓칠 수 없겠죠. 또한 대회 전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펼쳐지는 라이브카 버스킹 공연도 좋은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큼은 힙한 이다나 리포터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힙한 곳으로 가볼 텐데요. 제가 있는 이곳에서 오늘 댄스 동아리 수업이 있다고 해서 우리 댄스 동아리 친구들을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댄스 동아리 친구들의 실력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Tokyo. 안녕하세요. 지금 에어컨 틀어놓은 게 맞나요?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이번 힙합 양산 힙합 페스티벌의 올장르 퍼포먼스에 대학 1반부로 참가하게 된 양산 청소년회관 댄스팀 팀 345입니다. 아, 댄스팀이군요. 네. 이렇게 모여서 연습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저희 한 2개월 한 것 같아요, 대회 준비를.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대회에서 예상 순위는, 좀 민감한 질문이지만 솔직히 몇 등 정도 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연습을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 대회에서 우리 팀이 쓸어버리겠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약간 뼈를 갈면서 뼈가 부서지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습이라면 저희는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펴보니까 이 학생들도 학생인데 우리 선생님의 실력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힙합을 조금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힙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뭔가 힙합이라는 자체가 뭔가 좀 속세? 뭔가 속박, 억제가 좀 없다는 거를 이렇게 본인의 감정이나 뭔가 본인의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힙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이 친구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동작이 어렵고 그렇지만 친구들 정말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하는 동작이 브레이킹이라는 동작인데 뭔가 좀 저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제가 가르치는 이렇게 수강생분들한테는 좀 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놀이라는 접근성으로 이렇게 많이 다가가요. 놀이요? 네. 그렇군요. 제가 좀 사실 몸치거든요. 네. 혹시 저도 놀이처럼 다가갈 수 있게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면. 복장도 갖췄겠다. 저 이단아가 빠질 순 없겠죠? 동작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셔서 통나무같이 뻣뻣한 저도 뭔가 조금씩 동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힙합 댄스의 한 장르인 브레이크 댄스를 포함하여 국내외 젊은이들이 관심 있는 힙합 분야 종합 경연대회인 이번 양산 월드 힙합 댄스 경연대회는 향후 분야의 발전을 이끌면서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의 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힙합의 열기가 뜨거운 힙한 도시 양산시. 청소년 힙합 문화의 발전과 함께 숨어있는 많은 힙합 인재들이 발굴되길 바라며 저 이다나도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힙합 힙!